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카페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. 두피 마사지 지압이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? 두피 마사지처럼 이제 지압을 해주는 게 혈액순환 개선이 돼서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실제 유전탈모에 효과가 있을까요?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. 유전탈모는 말 그대로 이제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. 디하이드로테스테스테론, DHT. 근데 혈류가 좋아져서 이제 안 좋을 건 없지만 혈류가 좋아진다고 해서 DHT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.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보긴 어려워요. 제가 비유적으로 항상 설명을 많이 드리죠. 성적을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하는 거죠. 근데 필기도구나 노트를 바꾸는 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공부가 DHT를 바로 줄이는 건데 이제 좋은 필기도구라든가 노트가 뭐 그 정도의 느낌이 이제 두피 마사지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? 뭐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요. 그냥 뭐 풀어주는 간접적인 어떤 돌고 돌고 돌아가는 데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는 정도로 보셔야지 그게 탈모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막 두들기고 주물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. 다음에 질문 주시고 또 좋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